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빙에는 혁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또는 뭐 챔피언스 리그 경기, 다른 경기들 좀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소속 계셨는데 그분들께 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오늘 마지막 경기 신나게 더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 5위 토트넘과 리그 10위 레스터시티의 맞대결, 브랜트포드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스날과 승점 2점의 격차가 펼쳐진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루루스 골키퍼 에메르스 노엘,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데이비, 세리오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한 클룹세스키, 헤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의 클룹세스키 선수의 발음에 대해서 조금 많은 또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선발 라인업, 슈마이크 골키퍼, 제임스 저스틴, 웨슬리 포퍼나, 차라리 쇠인지, 티모시 카스타뉴, 유리 틸레망스, 키어런 디스베리올, 아데몰라 루크먼, 제임스 메디슨, 파비반스, 패티슨 다카가 로저스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의 맞대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은 케인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17경기에서 18골을 기록했다는 점, 오늘 과연 케인 선수가 또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팀의 5경기의 맞대결은 토트넘 기준 3승 2패, 좀 다득점 경기가 많았다는 게 혹시나 뭐 배팅맨이나 이런 거 배팅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쪽 배팅을 그대로 따라왔다면 뭐 토트넘 뉴캐슬 경기, 뭐 토트넘이 브라이튼한테 졌던 경기, 뭐 대구가 우라와레즈를 이겼던 경기, 이 세 경기 말고는 다들 참패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세 경기를 따라가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심의 일술과 함께 피파 21을 미리 보는 더빙의 전반전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안쪽을 밀어넣어주고 에르케인의 슈팅, 손케디오의 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역시나 슈마이케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에르케인 선수의 골이었는데요. 네, 우리 PD가 또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인증샷도 하나 찍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함께하면서 참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좀 이 스코어 적중될 때마다 저와 PD와 나누었던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사담을 하면서도 뭐 슈팅 장면이 나오면 바로 끊어내면서 장면을 또 얘기해야 되는 캐스터의 숙명이기 때문에 네, 코너킥을 얻어낸 레스터시티입니다. 네, 메디슨 선수가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헤딩 높게 벗어났습니다. 전반 초반에 해리케인 선수의 슈팅,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슈마이크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이어서 루크만의 슈팅도 양팀의 골키퍼 위그로리스와 슈마이켈의 좋은 선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품 키퍼쇼였습니다. 네, 안쪽에서 해리케인인데요, 해리케인 박스 근처까지 돌아보면서 손흥민, 뒤쪽에 호이베르 챙겼고요. 클루세스키 선수의 슈팅, 쿨루셉스키 선수의 슈팅, 아쉽게 슈마이크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역습으로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루크만, 개인기를 부리면서 한 명 제쳐냈고요. 하지만 마지막 수비수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볼을 탈취하는 과정에 전반전 종료 일시를 올렸습니다. 네, 피파 21로 미리 보는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의 맞대결 전반전은 0대0이었습니다 해리케인 선수와 루크만 선수의 좋은 슈팅이 있었지만 양팀의 골키퍼 슈마이켈과 위그로리스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양팀의 과연 후반전, 저희가 전반전 시작할 때 다득점 경기라고 했는데요. 전반전 0대0으로 끝나서 조금은 민망한 상황, 후반전은 과연 양팀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일승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네, 왼쪽이 레스터시티입니다. 벤탄크루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손흥민, 트래핑 좋았습니다. 박스 인체에 손흥민 돌아서면서 개인기를 부리면서 손흥민 뒤쪽으로 그냥 슈팅 막아내는 슈마이켈 골키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개인기. 이런 개인기가 또 실제 모습에서도 많이 구현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안쪽으로 에리케인, 뒤쪽에 오이비에르, 앞에 손흥민이 있는데요. 오이비에르, 과연 손흥민 골!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미스터 토트넘 손샤인 손흥민의 골입니다. 대한민국과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축구 그 자체입니다. 손흥민의 골로 1대0 앞선 토트넘.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손흥민의 빛나는 슈팅. 아쉬움하게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 피디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 그래서 네. 열가섬을 투에 샤우팅 멘트를 외쳐왔습니다. 1등을 앞서가 있는 토트넘, 이걸 만회하기 위해 레스터시티의 공격을 펼치는데요. 주고받으면서 박스 근처에서 개인기 세고 뒤쪽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하비 반스! 1대1 동점을 만드는 레스터시티! 그 동점골의 주인공은 하비 반스입니다! 아, 역시나 하비 반스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공간을 바라봤고요. 2대1 주고받고 본인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슈팅을 기록했고 매디슨 선수의 어시스트가 적립되면서 양팀의 결과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목이 아플 정도로. 아, 하비 반스의 골로 1대1 동점. 네, 66분에 교체 카드로 가져갑니다. 클루셉스키 선수가 나오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를 투입시키는 콘테 감독, 그리고 로저스 감독도 베티슨 다카 선수가 나오고 제이미 바디가 투입됐습니다. 모우라 선수에 대한 또 뭐 이적설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샤우팅 멘트 중에 여러분들의 뭐 모우라 선수의 골 모자람이 없는 골이다 뭐 이 멘트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AI에서는 모우라 선수 골이 안 나왔고요. 후이벨의 개인기 손흥민의 슈팅이었는데요. 막혔고요. 다시 한번 손흥민. 손흥민. 이제 헤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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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1 앞서가는 토트넘 역시나 손케디오 골. 백발백중 손케디오입니다.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 헤리케. 토트넘의 명실상부의 에이스 헤리케인입니다. 2대1 앞서가는 토트넘 역전골의 주인공은 토트넘의 명실상부 에이스 해리 케인. 해리 케인의 골로 2대1로 토트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경기 2대2로 마칠지 아니면은 토트넘이 더 골을 많이 기록할지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이스터시티의 역습. 오른쪽에서 루크마 박스 근처 DJ 슈팅. 아우, 막아냈어요. 위고르리스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진 가운데 약 1분 정도가 남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루크만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는 레스터시티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코너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토트넘 벤탄쿠르 선수가 나오고 해리미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이라 목이 지금 갔네요. 네. 메디스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멀리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레스터시티에 선축하는 과정에 주심에 총료의 스리 올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보는 프리미어 35라운드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의 골티베에서 더빙하는 마지막 경기에서 역시나 손케듀오의 골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피파 22의 미리보기 콘텐츠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골티비가 좀 정비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며 저희가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